한국과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유한다. 이거 큰일 날 사항이.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사항 아닙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겼다는 거야? 이 정보를? 야, 이제 무기도 갖다 주냐? 이건 해도 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하겠습니다. 겁나는데요. 겁납니다. 저희가 우려하던 게 현실이 되는데 일본을 우리가 극일해야죠. 이겨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그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이제 일본에 한 7년 살아서 아는데 굉장히 그 연구자들이 깊숙하게 연구해요. 그래서 거기 노벨상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노벨 평화상 말고 과학 분야에서 한 명도 여태 안 나오고 거기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깊숙하게 라면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깊숙하게 3대에서 걸쳐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사 정보에 관한 깊숙한 연구를 한 사람이 JB 프레스라는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내용이 충격입니다. 제목 자체가 충격인데 제목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경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각구 경학. 한국에서 북조선 북한으로 탄도미사일 공여가 되느냐. 제목 자체가 와, 한국과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유한다. 공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유라는 게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뇌물 공유 뭐 이런 거 아시죠? 제목 자체가 경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악이라는 단어를 쓰네. 교각구. 야, 그러면서 그 밑에 부제목에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제품이 아닌 한국 육군이 갖추고 있는 미군 ATACMS와 비슷하다.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한 게. 오늘 또 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여기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분석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시무라 키니치라는 사람인데요.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후에 미시비시 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군사 정보만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군사정보 전략연구소장 지낸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집필 활동하고 있는 책도 굉장히 여러 권 썼고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제 무섭습니다. 근데 무서운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예측한 얘기예요. 며칠 전에 우리도 얘기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이걸 어떻게 가져나는 거야? 난 내가 그거 보는 순간에 감히 그럼 실험을 하고 뭐고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쟤네들이 어떻게 해서 저 기술을 가지고 한미가 우리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험하고 배치하냐는 거야. 결국 가져갔다고 우리한테서 기술이 넘어갔다. 넘어갔다고 보는 거야. 그럼.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그런 기술, 방위산업의 첨단 기술이라든지 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 쪽에서 북한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허평환 기무사령관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도 저분이 기무사령관을 했으니까 정보에 대해서는 군인 중에 최고인데 그래도 제가 한 60-70%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100%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번 미사일 발사의 초점이 성능이 어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능도 대단히 위협적인 건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제 무기가 왜 북한에 가 있냐, 미국제 무기가 북한에 있다는 그 가능성에 이번 미사일 발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제목으로 8월 15일 미사일 발사 정보는 한미 군사 동맹 관계를 뒤흔드는 유르가즈 흔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은 조선중앙통신이 8월 10일 날 미사일 발사 사진은 교객기 매우 충격적인 거다. 기함회 때 교객기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그 사진 자체가 왜냐하면 북한이 공개한 사진 미사일과 한국이 분석한 게 전혀 달랐다는 거죠. 놀랍게 북한이 게재한 미사일은 한국 육군도 가지고 있는 미군의 ATACM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요거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ATACMS 미사일 부분이요 한국의 현무 2A 여기에 채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또는 북한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얘기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거 분석을 합니다. 만약 북한의 영상 그 쏜 영상이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 영상이라면 한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미군에서 이제 한국에 부여된 무기가 북한에 흐르라는 거는 이거는 뭐 큰일 날 얘기 아니에요. 북한하고 정보 군사 정보까지 이제 문재인 정보하고 짬짬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얼버무리려고 딴소리 한다 이런 얘기죠. 한미 군사 동맹 관계를 아주 뒤흔드는 큰 사건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북한이 거짓말 정보 다시 말해서 사진은 영상을 뭐 조작을 했다면 이거는 한미 군사 동맹을 이간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정보 공작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북한이 이날 사진을 공개했는데 어디서 가져온 사진이 아니고
진짜 실제 영상이라면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적이 없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이게 미국 거 한국에 공유하고 있는 ATACMS 이거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현무 2A 요거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이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그동안에 여러 번 오류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게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럼 한국에서 거짓말 한 거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이 때로 이제 속임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근데 이번의 경우 어느 쪽이 옳으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실제 영상이 북한이 속임수를 쓴 거냐, 아니면 사실이라면 한국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고 한국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느 주장이 옳은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북한이 이번에 미국산 이 ATACMS 이거를 발사했다면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유출됐다, 이렇게 의심해봐야 된다, 이제. 그거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런 거를 아주 부정하고 싶을 심리일 것이다. 아주 심리 상태까지 표현하네요. 그렇죠. 이거 큰일 날 사항이니까.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사항 아닙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대부분 국민들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영상의 트릭이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과거에는 좀 트릭을 썼는데 최근에는, 왜냐면 북한, 트럼프하고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가짜 영상을 내보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찢어발기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터뜨렸다. 야, 니네가 준 한국하고 공유한 정보, 야 우리가 그거에서 니네 걸로 쏘았어, 이거 한국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노렸다, 이런 얘기죠. 북한의 이제 제목 부제목 세 번째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의 주장이 옳은 거라면 한국에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 정보로 만든 ATACMS 흡사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면, 그렇다면 왜 한국의 무기가 북한에 있냐, 이거예요. 왜 한국 무기가 북한에 있어? 왜 그 정보가 흘러들어갔어? 설교도가 흘러들어간 거야? 이거 허평환 장군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부품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미사일은 러시아, 중국의 제품하고는 유사점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이 군사정보관 니시무라 키니치가 분석해보면 일체 러시아와 중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미국 거다, 이런 얘기. 미국하고 한국을 공유하는 거, 그게 왜 북한에 들어갔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북한의 지금까지 기술력으로 볼 때 자체 개발했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몇 년 내에 자체 개발할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미사일이 어디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냐, 의심한다. 한국에서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미국이 줬을 리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강가야레르는 오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어둠의 무기 상인, 야미라는 말을 쓰네. 어둠의 무기 상인, 그리고 죽음의 상인이라고도 표현한대네요. 시노시오진토 또뭐 요바레루, 시노시오진토 뭐 요바레루,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러니까 무기 밀매하는 이런 데죠. 거기서 건너갈 수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밀수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무기를 누가 밀수를 해요? 정부 대 정부로 넘긴 거 아니면. 북한이 5월부터 7월에 걸쳐 계속 발사했는데요. 이 한국에서 기술이 유출되거나 전달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 분석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렇게 무기 복사해서 북한이 개발해 왔었는데, 이번 거는 미국산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 역사 이후에 처음이라는. 그렇다면 북한 역사 이래 처음을 문재인 정부가 남겼다는 거야? 이 정보를 통째로 도면을 남긴 거야? 뭘 남긴 거야? 무섭습니다. USB로 넘겼나? 어떻게 이게 넘어갔는지 지금 단정할 수 없지만 향후 이걸 조사해야 된다. 근데 지금으로서 가장 강력한 용의자는 한국이라고 이 분석가는 얘기하고 있네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기술이나 무기 전용 제품이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건데, 앞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지금까지 줬는데 앞으로는 못 주겠습니까? 앞으로 더한 걸 주겠죠. 큰일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네 번째로 분석을 하는데요. 한국어 슈조가 다다시노 대 아레바 기타 조센노 네라이가 나니까, 네라이와 나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북한의 네라이, 목적, 노림수는 뭐냐? 야, 북한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한국의 주장이 옳다는 거는 북한이 가짜 정보를 발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 영상을 쏘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달고 있습니다. 리우, 소노, 이치와. 그 이유 하나는 미국산 그 미사일 북한에 있는 것이라면 한국은 미국의 신용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이제 앞으로 못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성과를 얻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쇠기를 받고 미군 철수시키려 할 것이다. 그 목적으로 북한이 가짜 영상을 올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유 두 번째는요. 북한은 한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요거 도입을 비난하고 계속 쏴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F-35를 만약에 한국에 전달하면 그 기술은 북한에 셀 거다 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다. 그 암시를 하는 거다 이거죠. 북한 놈들 이거 보통 전술이 아니거든요. 얘네들 전략과 전술이요. 그러나 북한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도 또 덧붙이네요. F-35 한국에 팔면 그게 그 기술 북한으로 우리 넘어올 거지. 우리 문재인하고 짬짬이 하니까. 그러니까 F-35 한국에 팔지 마.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제목에서는요. 강국 국가라 기타 조세는 주요나 헤기 병기죠. 나가레떼 이루 가노세이와 소나에루. 한국에서 북한의 중요한 무기가 흐르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소나에루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미국과 일본 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고 미국 제품 미사일이 북한에 흐르고 있는 가능성 요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한미 군사관계의 쐐기를 박았다. 이제 끝났다. 한미 군사는 군사정보라든가 동맹은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북한의 주장이 옳은지, 한국의 주장이 옳은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미일의 정보기관이 총력을 다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하고 군사정보까지 교류하고 그걸 넘겨준다면 이건 한미일 동맹 깨지는 거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라든가 군사협조 안 한다고 봐야죠. 하면은 북한에 넘어가는데 주면 북한에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해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의 최신 군사 무기, 군사 기술을 유출 의심했는데 의심 정도가 아니다. 이거 유출했다고 봐야 된다.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 사람은. 그리고 트럼프가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문제없다고 요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이 만약에 미국산이라면 그런 말 또 할지 의문스럽다. 트럼프도 열받을 거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도 문제없다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설명해라 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니네하고 공유한 미사일을 왜 북한이 쐈어? 북한이 가지고 있어. 한국 니네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 문재인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 이렇게 트럼프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기술 정보를 누설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 다시 말해서 F-35 이런 최신 무기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결론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어도 중요한 정보 교환은 삼가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소미아가 폐기되지 않고 해도 중요한 정보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하나.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군사정보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평환 기무사령관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 한미일 군사동맹은 금이 완전히 갔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에 다 갖다주는 한국을 믿고 협력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드러날 줄 알아도 드러나도 상관없다고 대놓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는 F-35를 미국에서 팔아도 껍데기만 팔지 그 안에 핵심 기술 원래 그런 걸 주면은요 정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그 기술까지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품만 주고 야 망가지고 뭐 요거 할 때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겠다. 니네 뭐 기술 못 주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그 기술 주면 F-35 같은 핵심 기술이 북한에 갖다 주면 큰일 나는데 이거는 완전히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인데 사람이 이거 안 파는 거 아니야 또. 돈 때문에 팔긴 파는데 껍데기만 팔겠지.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을 못 믿고 국제사회가 문재인을 왕따시키고 아베도 대놓고 그러는 거나 미국에서도 이걸 아베가 이러는 거를 찬성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중국 러시아 막 쳐들어와 북한 막 쏴야 되면 쏴야 되면서 욕해. 오늘은 또 무슨 삶은 소몰이라고 그랬나? 문재인을 갖다가 개이어서 며칠 전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맞을 짓 이런 얘기 하다가 삶은 소몰이라고 그런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약점을 잡고 꼼짝 마라 이러고 있는데 한 말 못하고 계속 갖다 주는 게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기름 갖다 주는 거야. 그걸 넘어서서 야 이제 무기도 갖다 주냐? 이건 해도 월남이 망할 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거기 간부가 우리로 말하면 수석이죠. 그 간첩이었고 공군 조종사가 간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를 미군 나가자마자 청와대를 공격해. 우리 군이 청와대를 공격해요. 미군 나가자마자. 왜냐하면 간첩이기 때문에. 야 이건 뭐 너무 의심이 간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끔찍합니다. 오늘 또 쐈죠? 아 이제 할 말이 없네. 뭐냐 너도 한숨밖에 안 나오지? 얘가 아무 말 하나 안 하네. 처음이다 너 아무 말 안 하는 건. 말문이 막힙니다. 뽕평 마치겠습니다.